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증권사보다 검찰청에 어울릴 것 같은 남자, 정선희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꽤 오랜만인데요, 저희. 예, 아유, 너무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3프로의 그 글로벌 라이브 지킴이 글로벌 라이브의 부장검사님. 네. 네. 아, 그렇죠. 그리웠습니다. 아니, 약간 취조당하는 느낌이 났어요. 네. 아니, 안 나온 사이에 벌써 봄이 왔어요. 아, 그렇죠. 주말에 어디 나들이 좀 가셨나요? 아, 못 갔습니다. 이번 주도 못 갈 예정입니다. 아, 네. 또 저희 세미나가 있어서 또. 네. 네. 아, 네. 일단 뭐 네. 봄이 왔는데 네, 주식시장에도 봄이 오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또 시황 한번 네.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가십니다. 아, 중국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오전장 하락했었지만 상승 전환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업종 강세 때문에 좀 상승이 좀 나왔고 네. 마찬가지로 다 아시다시피 홍콩 시장 반등 크게 나왔습니다. 상해 종합은 0.1% 상승한 3,259포인트, 심천은 0.4% 하락한 2,151포인트, 그리고 항셍은 3%나 상승한 21,88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어떤 업종이 좀 네. 상승했을까요? 일단 부동산 업종이 강세였고요. 3월 LPR 금리가 동결이 됐지만 주요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략 100개 도시에서 80개 도시 이상이 네. 부동산 대출 인하 실시가 또 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유동성이 좀 확대되는 게 아니냐,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또 시그널이 있었고요. 네. 앞서 제가 우려했던 거는 LPR 금리가 동결이 됐어요. 1월 달에는 LPR 금리가 50bp 인하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작년 헝다 사태 이후에 좀 완화되는 흐름에서 부양 기조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양의 직전부터 보면 직후에 보면 이제 부양 스탠스가 약간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매우 신중한 상황이고요. 현재 금리 수준이 이미 낮고 연준이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이제 미중 간의 금리가 역전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양을 좀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중국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부동산 업종이 의외에도 상승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알리바바가 또 자사주 매입하면서 네네. 또 홍콩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저가 매수세 유입 많이 됐고요. 네. 지난주에 굉장한 수익률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정유, 석탄 등의 이제 어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주도 강세가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알리바바가 25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이 있었습니다. 개입 발표가 있었는데 기존에 15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이 이제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시총이 10%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역대급 매입 규모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시그널을 성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네. 때문에 네. 전반적인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고요. 이제 바이두가 5%, 텐센트가 3% 정도 예, 따라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또 자사주 매입을 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네. 이 자사주 매입을 할 때 그 원칙이 뭐냐면 그 자사주 매입을 가장 잘하는 투자자는 당연히 워렌 버핏이거든요. 네. 워렌 버핏이 언제나 얘기한 게 자사주 매입은 내재 가치 이하에서만 의미 있다고 언제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자체도 파워풀하지만 특히나 내재 가치 이하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툴인데 알리바바의 판단은 사실 우리의 가치에 비해서는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왔던 판단하에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사실 이 정도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명운을 건 수준의 베팅이거든요. 명운을 네. 건 수준.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10% 수준의 자사주 매입 이런 건 굉장히 예외적인 규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시점에 베팅했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들도 클라이맥스는 지났다고 내부자는 판단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사주 매입보다는 더 의미 있게 해석한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더군다나 이제 시장 방향이 좀 애매할 때 네. 일반적인 저가 반응이 나오고 나서 나온 뉴스라서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기가 추락을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인데 네. 이게 또 이제 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또? 아니 저 의도치 않게 이게 좀 아쉬운 뭐 사건이 있었는데 네. 동방항공 보잉 737 기종이 이제 추락에 대한 원인들이 뭐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사실 이게 트럼프 정부 당시에 그 미중 수입 합의 관련된 실랑이가 좀 잦았던 상징성이 있었던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잉 737에 대한 뭐 보수 유지 보수가 안 돼서 이제 회사 내에서 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었느냐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양국의 마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또 비화되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좀 기후에 좀 지나지 않았고 네.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보면 이제 여행 레저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하락하기 했지만 네. 별 영향이 없이 그래도 다행히 좀 지나갔고요. 네. 다행인 거는 이제 그 이 부분이 크게 뭐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지난번에도 미중 간에 그 마찰이 있을 만한 여러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SEC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5개 중국 기업을 선정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이게 3월 29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한이 반박하는 증거를 내는 시한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ADR 보통제를 포함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281개고 원화 기준은 16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1월에 중국 통신 3사가 ADR 상장 폐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모바일 같은 기업들이었는데 이게 이때 그 상장에 있었던 주식을 중국 H지수의 주식을 전환을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주가와 이제 환율 전환비를 고려해서 수정 주가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큰 손실이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그 이제 상폐가 연기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전개 가능성이 좀 일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중 간의 트러블이 전반적인 뉴스 상황에서 보면 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의 반등을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중간에 한번 이슈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중국은 네, 그렇게 됐고 그럼 미국 시장으로 한번 저희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이슈가 많았는데요. 네. 예, 국제유가가 좀 급등을 했고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였습니다. 네. 예, S&P 500 지수는 0.04% 하락한 4,461포인트, 다우 지수는 0.5% 하락한 34,552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0.4% 하락한 13,838포인트 마감했습니다. 뭐 장중에 1.5%까지 하락이 있었고요. 네. 일단 유럽 쪽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가능성 그리고 사우디 원유 시설 공격 등으로 유가 상승이 있었고요. 장 후반에 파월 의장이 이제 5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을 좀 내비치는 바람에 변동성이 크게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비테크 일부가 또 견고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시장 하락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네, 내용들 뭐 따져보면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가팩토리 뭐 베를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장 네. 이제 일부 뭐 애플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전을 했었고 네. 이제 이게 불안한 상승이긴 하지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FOMC 이후로 보면 실적 강세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그리고 상당히 좀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저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정 선임 매니저님께서 저는 다음 주에 풀 베팅하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번 주 안 나오셨으니까 네. 시장이 막 가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열심히 사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생각이 나서 오늘 오시면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네. 야,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 지난 주에 풀 베팅했습니다. 예, 풀 베팅하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면이거든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리바운딩이 좀 세게 나오는 국면들을 가장 노리는데 지난 주에는 제가 이날만은 기다렸다 약속의 수요일을 그러니까 풀 베팅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풀 베팅한다고. 예, 굉장히 많은 또 매수가 좀 있었고 네. 또 이번에 좀 수익이 좀 업이 돼서 굉장히 좀 이 상황에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자산가 분들은 또 이런 때 투자 금액을 또 늘리시기 때문에 네. 역시 지금도 네.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아 지금 어제 좀 많이 매도는 했습니다. 아 어제 네. 매도하셨어요? 한 주 동안 좀 수익률이 많이 좀 어느 정도 나서 예, 예. 이제 목표치 달하면 네네. 이제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있을 거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스닥 주간 상승률이 8%였고 S&P 500이 네. 6%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따져보면 우리가 베어마켓 구간을 15% 정도 뭐 20% 정도 잡는데 절반 이상 구간을 되돌림이 나왔다고 하면 더 가기 위해서라도 또 건전한 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제가 좀 궁금한 게요. 그게 진짜 변동성이 그러니까 여러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거를 어떤 부분을 가장 보셨나요? 그때 내가 이제 풀 베팅을 해야겠다.
사실 이제 네. 최근에서 가장 이제 있었던 상황들은 12월에도 마찬가지로 FOMC의 네. 새벽 2시부터 이제 반등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시그널을 보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뉴스가 나오는 강도를 봐요. 그리고 이제 수급 사항이나 전반적인 그 이제 제가 기준으로 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의 하단을 그 어느 정도 표시를 해놓고 이게 이제 어느 가격 위치까지 하단을 깼는지 그리고 이제 가격 위치에 도달했을 때 네. 다른 종목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보면서 좀 비교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 하단을 좀 잡는 거고 네. 특히나 이제 이번 FOMC 같은 긴축에 대한 그 스탠스 강도가 시장의 반영 강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건 과매도 구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뭐 IT 버블라고 비교하는 사람들은 좀 있긴 하겠지만 네. 저는 이제 그때랑 다른 건 이제 건전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비테크 기업들 아직 실적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단지 지난번에 강조해드렸던 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물가 상승분 그리고 소비 여력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낮아지면서 상단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가 라인까지는 좀 가지는 못할 거고 일부 이제 그 고점과 저점은 높이긴 하겠지만 고점을 좀 낮추는 효과는 좀 있을 거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바닥을 보셨다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금리 또 너무 네.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 파월에 대한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파월이 FOMC에서 경제 성장이 2.8%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네. 증시에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파월은 노동시장은 매우 견조하고 타이트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발언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통화 정책 기조를 되돌려야 된다. 네. 그래서 연설문이 끝나고 나서 패널이 50BP를 인상을 안 할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전혀 없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QT는 5월 시행에서 하반기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네. 6월 이후로. 그리고 5월달 25BP를 다들 베이비 스텝 예상을 했었지만 빅 스텝으로 가는 방향으로 좀 어제 좀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고용 시장은 계속 타이트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을 억제한 요인이 좀 완화될 거로 보고 있었고 네.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사실 본인들의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빗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공급망 불안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 상승의 네온가스, 밀, 이제 반도체 칩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경제의 파급 효과는 있지만 70년대 오일 쇼크만큼의 파급 효과는 없을 거다. 네. 영향을 좀 제한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연준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하지 말라. 연준은 무딘 칼이다. 연준만 믿고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라는 표현들을 네. 좀 했었고요. 이제 근본적인 해소는 사실 공급망 해소가 좀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좀 변함이 없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 이제 통화정책의 리세션, 경기 침체를 이끌었던 부분들은 94년을 제외하고는 다 그래도 성장률을 낮췄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이 있지만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연준 인사도 175BP 인상 그리고 남은 6번의 인상 중에서 한 번은 50BP 인상을 얘기를 했었고 특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블러드 형이 예, 더 공격적인 발언들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발 인터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블러드 형님이 약간 네. 한국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제가 이름을 들어서 여러 좀 말할 상황이 네, 있긴 네. 하지만 요즘으로 예. 되게 핫해지긴 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익숙해질 정도니까 아주 친해졌어요 저랑. 요즘 네, 네. 파월보다 더 유명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친근감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월의 이제 공격적인 통화 정책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해서 어제 주식시장이 많이 이제 변동성이 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달러와 강세, 국채 금리 상승을 이어졌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패드워치에서도 5월 50BP 인상 가능성 60% 이상으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고. 사실 그 어제 시장에서 더 강한 긴축 주장을 한다고 해도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언급해드렸던 대로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이슈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점은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더라도 네. 실적 발표 등을 앞두고 개별 기업 이슈에 민감한 종목 장사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있고 네. 사실 이제 남은 6번의 금리 인상 구간을 25BP씩을 지금 잡았었는데 네. 그보다 높은 이제 50BP 이제 1회 이상을 더 잡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어제부터 그렇고 저희 이제 금리 쪽에서 네. 많은 분들이 또 금리 인상 시기에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 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네. 네,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오늘 바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반등을 하는 약간 이렇게 많이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선임 매니저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추세를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네. 그 중요한 게 네. 이제 추세 이제 저한테 지금 가장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게 네. 고객님들도 그렇지만 이제 추세 반등 아니 기술적 반등 가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센티멘트인데 이제 사실 이번에 극단적인 시나리오들이 많이 전개가 됐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낮아졌고 투자 심리 회복이 많이 됐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고요. 이제 사실 주식은 5알이 이제 심리에서 이제 먹고 들어가는 거죠. 아, 5알이 예, 심리. 예, 예, 예.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좋아하는 예. 사람이긴 하지만 예. 이제 지금의 장에서는 심리 안정이 제일 우선적이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네. 센티멘트 많이 개선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의 통화정책 주도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인상은 네. 다음에 위기를 대비한 하나의 카드를 또 만들기 위함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웬만큼 높게 형성되지 않으면 전도편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가 되고 긴축 우려가 높아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미 긴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식을 할 때 나오는 내용보다 그 내용이 이미 반영이 돼 있다면 앞으로의 주가를 볼 때 과연 부정적일까? 저는 그러진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한 이제 긴축에 대한 스탠스는 내성의 강도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베이징 올림픽과 그 이번 양해 끝나고 나서 사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오미크론 중국 확산이었어요.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긴축을 하는 상황인데 그게 다 공급망 이슈라고 파월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 중국 쪽에서 공급망 이슈가 다시 불거진다고 하면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경제 활동 재개가 됐었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변화가 좀 생겼다는 게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들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기 전에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전시가 질서 있게 업무 재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폭스콘이 일부 생산 공정에서 생산 재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러스 확산이 경제 재개, 그러니까 방역 정책 전환 계기로 해서 다른 불확실성을 제거를 했다. 앞으로 있을 불확실성을 제거를 한 거였죠, 사실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저는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추세적 반등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지난 시간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게 뭐냐면 네. 3월 FOMC 직후에는 실적 장세가 또 전개가 될 거고 네. 6월 FOMC 이후에도 다소 좀 변동성 장세가 있을 거고 그 이후로 보면 QT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는 구간을 좀 조심하자. 그럼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트레이딩 영역에서 좋은 종목을 좀 잘 골라서 지금같이 좀 과매도 구간에 사고 그리고 또 적당한 구간 내에서는 또 한 번씩은 또 수익 실현을 해주는 전략이 이번에는 좀 맞다고 봐요. 저는 이제 사실 빅테크나 이제 실적이 좋고 그리고 워낙에 우량주를 오래 길게 담는 전략으로 이 2, 3년에서 수익률이 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약간은 트레이딩 영역이 있고 이제 사실 지금은 과매도 구매에서 진입하면 저가 매수에서 유입이 됐던 상황인데 너무 낙관적인 기대에 반응해서 지금 바로 사기에는 좀 다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경기 우려가 낮아지면서 진행 반등은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번 반등에서 일부 반등폭을 반납한다면 그때는 다시 진입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장기 추세적인 그런 관점이었다면은 지금은 약간 트레이딩적인 관점, 그냥 단기로 좀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예, 봐도 맞습니다. 될까요?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2018년 1분기와 지금 비슷하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로 간다고 하면 물론 그 3분기, 4분기 나올 때 이제 더 변동성 크겠지만 약간의 이제 4월까지의 추세적 반등이 가능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작년 11월에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1월에 이제 S&P 500 기준에서 10% 이상 하락이 이미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S&P 500이 10% 이상 변동률에서는 회복되는 3에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4월 정도가 그래도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이 지난주에 FOMC에서 매수에 대한 이제 확신을 좀 가졌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채퍼구님은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마도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 의견은 가장 힘든 건 조금 지나갔다라고 보는 뷰가 더 다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그 로직에 대해서는 다들 뭐 각자 논리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봤던 나스닥 시장의 고점 대비 20% 이상 밀리는 조정은 흔한 조정은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을 넓게 보고 깊게 보는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버블이 해소되면서 약세장으로 바로 가는 굉장히 힘든 구간이 올 거냐 아니면 상승 추세의 과정에서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냐를 보는 건데 나스닥이 과거 10년간 버블이 깨지는 구간이나 시장의 펀드멘털 훼손이 있는 구간 외에는 대부분이 18%, 19%, 20% 정도가 최대 낙폭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역시도 그냥 최대 낙폭 20% 정도였는데 그 마지막 구간이 우리를 좀 고통스럽게 했던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예측 가능성을 더 떨어뜨렸던 거거든요. 근데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전쟁 관련 리스크와 영향력은 클라이막스를 조금 지나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가장 힘든 구간은 조금 지나간 게 아닐까.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자면 네. 올해 연초 기준으로 이제 하락률로 보면 역대 다섯 번째 하락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11% 정도 이제 하락인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초입 국면 이제 뭐 뉴딜이나 이제 예전 이제 역사로 보면 네. 그러면 이 아홉 개 국면 중에서 일곱 개 국면은 연말에는 플러스 상승률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만약에 초입 구간에서 연초에 과도한 그 하락 분위기 이제 조정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하반기에 일부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좀 높았었다, 역사적으로 높았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좀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지만 네, 네, 네 시간 관계상. 네. 내일. 네. 예,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내일. 예, 또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미래에셋증권 정선희 매니저님.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검사님 오늘도 든든하게 시황 브리핑해 주셨고요. 저희 2부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 이남우 교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교수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기린은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